지금 챔바라, 말리고스, 바로브, 조지. 조지 한번 해볼게요. 조지가 이번에 좋아졌죠? 1코스트 싸졌습니다. 로또 4등 확률 엄청 낮은데? 732분의 1이라는데? 제가 가장 아끼는 지휘관께서 돌아오셨군요. 시작할 준비는 되셨나요? 로또 4등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네요. 에이유. 우클라 나갔죠? 소질이 있으시군요. 레벨업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수인을 준비했습니다. 잘 나왔죠? 사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죠. 뭔가 얘를 주기 싫은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맞죠? 이렇게 가져갈게요. 아, 잠깐만, 이거 환카 맞춰지네? 아, 일단 환카는 안 맞춰졌는데 너무 좋은 애를 가져갔고 너무 못 싸웠다. 1딜, 2딜, 3딜, 4딜, 6딜, 조지 체력 34 남습니다. 이번에 6딜 크죠? 돌아오셨군요. 할머니 사고요. 난 이빨이 아주 커다랗지. 이걸 돌려볼게요. 조스 나왔죠?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오, 뭐야. 맨 오른쪽? 아. 좀못 싸우긴 하네, 이번에도. 2딜에 4딜, 조지 체력. 30 남습니다. 거의 꿀템 되겠는데? 5등이죠? 일단 레벨업 하고요. 이좀 되는 게 1호를 돌려보고 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전투대장 영능 쓰겠습니다. 월록덱으로 가볼게요. 굳이 영능이 입고가 되니까 확실히 초반에 쓰기 때 부담이 안 되네. 확실히 초반에 쓸때 좋은 것 같아요. 1딜에 3딜에 5딜에 8딜 체력 24 남습니다. 2코랑 3코랑 차이가 엄청 크구나. 옛날에는 이게 4코였었는데 어떻게 썼지 4코면 진짜 쓸 수가 없었네. 아 그냥 영능 줄게요. 아 이러면 이기지. 계속 가시죠. 오 뭐야 벌써 브라이 나왔다고? 어, 애들 불안 잘 뽑네. 그럼 좀 크게 이겼죠? 1딜에 4딜에 5딜에 1딜에 10딜이죠? 6 남습니다, 마이에. 레벨업 하고요. 이걸 돌려볼게요. 어? 잠깐만, 이러면 몰라. 일단 고발부터 보자. 보겠습니다. 과연 리노 잭슨이 나올 거지? 오, 오, 아 리노의 브라인 나왔죠?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7턴에 브라인만 게임 끝났죠? 오, 상대방도 잘 싸우네. 이렇게 잘 싸운다고? 너무 잘 싸운 거 아니야? 1딜에 2딜에 6딜, 조지 체력 24 남습니다. 아, 괜찮네, 괜찮네. 24든 22든,
벌써 불안 나온 거면 끝났어요. 미로를 돌려볼게요. 응? 안 나와.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월록이 안 나오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어? 그래도 얘기가 되려면 월록은 나와줘야 되는데. 너무 안 좋죠? 아 너무 별론데? 일단 올릴게요. 아 좋네. 오 잘 싸우고 있죠? 이긴 것 같은데요? 이겼죠? 2딜에 4딜에 8딜 켈타스 체력 32 남습니다. 프라그도 죽은 것 같죠? 1을 돌려볼게요. 그 하수인을 고용하면 전투대장 고발을 또 볼 필요가. 불안이 또 불안? 그러면 설마 다음 턴에 그리고 바이웅덩이 사냥꾼으로 황카 맞춰져서 오발 봤는데 또 불안 나오면 뭐 이미 이렇게만 돼도. 오 노미가 두 개다. 어 상대방 떴는데? 아 아쉽다. 3딜에 8딜 도지 16 남습니다. 체력 얼마 안 남았죠? 이러면 돌아오셨군요. 밖은 좀 어떤가요? 일단 황카 나왔네요. 진짜로 불안 또 나오나? 대박인데? 가볼게요. 아, 안 나왔네. 방금 전 누구였지? 라팜이었구나. 직접적 왕무라고 가져갈게요. 위로 돌리겠습니다. 오.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던져. 시림빛. 일단 이렇게 가져 얼릴게요. 일단 노즈도르무는 끝났네요. 1딜에 3딜에 7딜 노즈도르무 아웃. 노즈 끝났고요. 불안을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이거 서순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봐볼게요. 불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 안 났네. 그러면 아쉽죠? 이를 돌려볼게요. 돌릴게요. 올리고요. 콤보 주겠습니다. 그럼 다음 턴에 느조스 팔고 망꾼으로 한번 황카 가 봐볼게요.
일단 이긴 것 같고요. 잘 싸웠죠? 아, 무라우프 죽은 게 좀 아쉽네. 3딜에, 4딜에, 6딜에, 10딜. 체력 6 남습니다, 마이앱. 방꾼으로. 아, 형 할게요. 형을 하고요. 오, 이를 돌려볼게요. 가져가겠습니다. 저 빼고 다 정령이니까 목성만 빠르게 찾아서 홍보 작업하면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겼죠? 아, 황금 불안을 맞춰보고 싶은데 생각처럼 안 나오네. 지금 황카 맞춘 거에서 연속으로 두 번 불안 나오고 두 번 더 도전했는데 불안이 안 나와서 한 번 더 황카 맞춰지면 홍보 출연인데 과연 그때는 불안이 나올 수 있을지 가보겠습니다. 1, 2 만났죠? 레벨업 할게요. 1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냥 불안 찾아봐야겠다. 켈투니까 이를 좀만 돌려볼게요. 확실히 정령이 너프가 되면서 힘이 좀 빠진 것 같아요. 힐령이 육성이 된 것도 좀 크고. 다른 종족값들의 버프가 좀 있어가지고 견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라팜이 살았네요. 어, 독성. 계속 압박하시죠. 길잡이 나왔고요. 쌀이. 이렇게 해서 브라우한테 첨보를 줘버릴게요. 그렇게 하고 처음에 불안으로 첨보 있으면 불안으로 첨보 벗기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서 해보겠습니다. 독성을 서로 띄워놓으면 티키타카 하면서 결국은 독성 있는 애들이 첨보가 남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스탯이 아무리 좋아져도 결국 독성이 가져가지니까 이게 큰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죠? 이겼습니다. 오, 조지 좋다. 괜찮네요. 어, 버프된 조지 달달하죠?